누구를 고를까? 처음부터 그만. 나랑 평생 함께할 포켓몬을. 골라봐야겠구만. 티아이피님 고아 안녕하세요. 볼스네 방송 오신 걸 좀 환영합니다.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처음 해봐요. 포알못이니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포켓몬이 없으니까 현피 뜨는 건 어때? 왜 풀세크가 아니죠? 저도 정확 게임 스트리머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죠. 아, 디메카린 내일까지 해요. 컴퓨터가 모레 와요. 한마디로 할 말 못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누굴 고르지? 나는 지금 원래 처음에는 얘 고르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약간 보니까 약간 치코리타 냄새가 좀 나. 아, 친애랑님 고아 안녕하세요. 카마도님 고아 안녕하세요.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치아로씨 치아로상 곤방와 겸우기 때고 다시 왔다리가 도자이마우스. 좋아. 포켓도 몬스터 스카렛도 바이오렛도 너무 빨리 와서 놀랐잖아요. 그니까요. 꾸악스 하시겠습니까? 나 꾸악스가 좀 마음에 들어. 블랙킬러님 출첵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로 하고 싶은데 얘로 할까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꾸악스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쉬운 거는 또 고스나리 입장에서 또 아니죠. 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지. 티치 목록을 봤는데 시간은 8시 50분인데 고스나리 방식이 켜지고 포켓몬? 얘 진화하면 뭐예요? 닮았다 뭔가. 이거 진화 거부도 있나? 근데 진화 거부가 없겠지. 피카츄처럼 같이 다니는 게 아니구만. 밸런스도 잘 잡혀 있다고. 저도 한 번에 골라도 돼요. 이제 치코리타 같은 애가 고르겠지 이제. 진화할 때 아, 그래요. 훌륭한 마음을 가지군요. 자, 그럼 고스나리 군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아, 근데 그거는 뭐 다른 포켓몬 이것저것 잡아보고 나서. 물 포켓몬을 골랐는데 불 포켓몬을 고르네. 보통 반대 아닌가? 아우, 쟤 불쌍해봐. 어떡해. 뒤에서 지금, 아유. 그냥 쭉 가면 되네. 이것도 오픈월드죠? 내가 오픈월드다시 한 건데. 그니까. 야, 드디어 나도 포켓몬 세계 같이. 이건 이기겠지 뭐. 첫 포켓몬 승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레벨 1입니다, 1. 알차게 승부해보자. 뭔 소리예요? 누구나 이기는 걸 골든에도 이겨야지. 뜨악어. 꽉! 즐기면서 하자. 누구나 이기는 거니까 나도 이겨야지. 물음표리 물대포, 물대포지 일단은. 아니 어디 점수를 더 당연한 거 아니야? 울음소리 한번. 포켓몬을 한번. 오! 굴비다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배경만 보여요. 드라거 때려보기 옮겨. 방어가 떨어졌다. 하지만 쇼닝이냐? 굴비다윤님 오랜만에 오셔놓고 쇼닝이다라뇨 지금. 나쁘지 않구만. 벌써 레벨 6이야? 아, 처음 잡았을 때 레벨 1이 아니었어요? 처음 잡았을 때부터 레벨 5야? 300원을 손에 넣었다. 생각보다 대단한걸? 내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어. 그따가 안 쓰시면, 네. 이것도 전설의 포켓몬, 막 숨겨진 포켓몬 막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엄청나게 찾겠어. 다음에 또 충분하자. 얼마 안 됐으니까 앱을 깔아두는 게 좋. 스마트폰. 역시 최신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돌감을 열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포켓몬 돌감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포켓몬 돌감을 열 수가 있구만. 초심 다 잃었네. 그니까. 포켓몬 도감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근본 아니겠습니까, 근본. 스마트폰에다가. 아, 불꽃이 준전설이랑 카르몬밖에 없죠. 아, 그래요? 불꽃 포켓몬이 많이 적네. 제가, 꼬마 포켓몬부터 전설 포켓몬까지 싸그리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네가이시마스. 아이고, 불쌍해라. 미안하다. 귀엽긴 한데, 성능이 별로라. 뭐, 안 골랐어. 미안해. 미안해. 따라와. 따라오라면서 이렇게 빨리 뛰어가? 봐봐, 볼수 없었어. 아니. 따라오라면서 도대체 어디? 야, 벌써 저렇게 이동한 거야? 아, 다른 것도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라이벌이 두명 있다 그랬는데? 아, 진짜요? 고스나리는 제게 맡겨주세요. 괜찮아, 나 혼자 쳐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얘 포켓몬 성장하는 거 맞고 주인공도 성장하나? 막 주인공 막옷 같은 것도 막 얻을 수 있고 막 그런가? 나 혼자서 플러스 시청자. 아, 그렇지.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거잖아. 용돈이나 도시락. 샌드위치는 먹고, 중요한 물건, 샌드위치, 피크닉 같은 것도 할수 있다 그랬어. 맞아. 상처야, 5개.
저는 고스트 포켓몬 할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 제 아이덴티티 뺏어가지 마요. 제가 고스트 포켓몬은 아 그 당연 다른 얘기잖아. 아 진짜요? 둘 다 자신 있게 다녀와. 이런 느낌을 한 느낌인데 당연하지. 포켓몬 잡는 방법 좀 알려줘. 왜 먼저 달려가 놓고 없어져. 실제로는 얘가 포켓몬이었던 거임. 포켓몬이었던 거임. 인간형 포켓몬이었던 거임. 근데 나 질문. 저기 스칼렛하고 바이올렛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스칼렛인 분이 바이올렛 유저랑 같이 게임할 수 있어요? 나 그거 궁금해. 아 돼요? 아 됐다. 가능하구나. 아 재료 이빠이 나노. 몬스터볼을 5개 손에 얻었다. 인터넷 가입하셔야 된다고? 포켓몬 Y? 그건 또 뭐예요? 인터넷에 원래 가입은 됐는데 또 다른 걸로 가입해야 돼요? 네, 야생 포켓몬이다. 아, X버튼을 누르면 포켓몬을 던져서 잡을 수 있고. 아. 조준은 하는 건 아니네. 난 싸워서. 일단은 막치기. 좋아. 오, 귀엽군. 돼지 포켓몬. 가라 몬스터볼! 이건 뒤틀리니까 무조건 잡힐거야. 그렇지. 안 잡히는게 이상하지. 추가로 상태이상 걸... 아 상태이상 오케이 확인했어요. 근데 잠을 재워도 포획률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구나. 아니 어 저렇게 도감이 쌓이는 거구나. 아, 뭐 그렇죠. 그래 나한테 배워. 네모야 나한테 배워. 오, 몬스터볼 10개 손에 얻었습니다. 또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빙대로 가자. 가면서 이제 야생 포켓몬이 있겠지. 이거 자동 전투도 있다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이템인가? 아 아이템이네. 그러네. 뭐야. 배우는 포켓몬도 적고 풀타입에겐 무효라. 아 그래요? 이거 일일이 눌러줘야 되는 거구나. 이건 뭐야? 뭐야? 넌 잡았으니까 됐어. 아이템 먹고 할 거야. 어, 그래요? 일단 여기서 잡을 포켓몬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포켓몬 안 잡잖아. 그럼 얘네들 도감에 안 채워지잖아. 싸우기만 해도 도감에 채워지나? 몬스터볼을 던지는 걸 배우고 있다니. 뭐야 언제 도착했지?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갸오.
강한 포켓몬이 있는 거 아닐까? 왜 스포야? 이제 난 전설의 포켓몬하고 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가자. 내가 원하는 건 전설의 포켓몬이야. 어? 안녕? 새 포켓몬이 한 명 필요했던 참인데 잡아주지. 야! 그렇지, 화살 꼬빈. 쪼기, 쪼지 마. 물대포! 16부터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냐, 저기, 플레이. 아, 진짜요? 화살 꼬빈이 불꽃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짤꼬빈 불꽃 필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불꽃 포켓몬을 고르라고 한 거였구나. 아니야, 굳이 얘를 안 싸우게 해도 레벨 오르잖아. 그쵸? 굳이 안 싸우게 해도 레벨 오르잖아. 직접 싸우게 하면 레벨, 뭐냐, 경험치 더 줘요? 그런 거 있어요? 내 선두가 좀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포켓몬 한 마리를 나중에. 아, 그렇구나. 한 마리만 싸워도 나머지 포켓몬은 다 도망가는구나. 안녕? 자, 한번 싸우자. 이거 자동 오토 전투 시스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군바는 뭐야? 아, 기술 설명이 있었구나. 공격력이 올랐다. 한방이지 뭐. 특수공격이 올랐다. 아! 쟤 잡아보고 체력 낮은 애는 버리죠. 아, 그래요? 버릴 수 있어요? 체력이 낮은 애도 있어? 나쁘진 않군. 뭐야, 두 번만에 잡혔는데? 네. 보통 세 번 그렇게 되지 않나? 노력치라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네. 7, 19. 내가 가진 애가 가장 좋은데? 17, 19. 이런! 죄송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루틴의 망토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똑같네요. 그래요? 타렌툴라 잡지 않으면은 도감에 등록 안 되죠. 그러면 또 잡아야 되잖아. 완패! 스피드가 떨어졌군. 나 무조건 잡고 보는 거야. 어, 쟤 좀 귀엽게 생겼다. 옆에 있는 애. 쟤는 무조건 잡아야지. 능청이 다운 돌아와서. 산돌님과 안녕하세요. 얘는 잡아야지. 얘 좀 귀엽다. 왠지 잡고 싶어진 캐릭터야. 군발! 군 떠돌이.
출첵 감사합니다. 다들 어디 가셨어요, 근데? 아. 아, 진짜요? 미션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미션 안 줘도 돼요. 지금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진짜요? 따따라단. 네, 포켓몬 이거 뭐냐, 저기 보관함에다 집어넣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포켓몬이 계속 있는데. 얘는 키우고 싶고, 같은 포켓몬 있잖아. 같은 포켓몬을. 이거, 걸음걸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뭐뭐뭐뭐! 어, 깜짝이야, 놀래라. 아, 그렇군. 상처야. 이런 거 다 먹고. 오, 새로 뭐 얻었어요. 이 절벽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절벽 아직 못 올라가겠지? 아, 진짜요? 좀 있으면 제 친구가 로토딜, 아, 진짜요? 아주 좋아요. 우리는 모두 친구.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뛰놀고, 등골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뭐, 어떻게 못 지나가? 아,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쪽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닌데, 여기 있는데? 아,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네, 보러 가야죠. 스토리 진행해야지. 바로 이벤트 시작하네. 어, 샨딜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아. 바로 전설의 포켓몬 겟! 딱 봐도 자가용처럼 생겼어. 오드바이처럼 생겼구만. 왠지 다니기 편할 것 같아. 뭐야, 어떻게 저렇게 돼? 아, 샨디라고요. 전 로토딜입니다. 그래요? 가자. 꼬르륵. 아, 배고프구나. 샌드위치를 넘겨줘. 샌드위치. 이거지. 샌드위치를 줬겠지, 당연히. 먹을 걸 줘야지. 아, 앞으로 잡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도감입니다. 아, 진짜요? 야, 사람도 잡아먹어야지, 이왕이면은. 주인공 잡아먹으면은 바로 게임 끝인데. 이건 포켓몬으로만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완철포? 완철포 또 뭐예요? 사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야, 좀 이쁘게 생기긴 했다. 만약에 스칼렛이었으면은 이제 과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뭔가 좀 되게 신기하겠다. 야, 근데 꼬르륵인데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돼? 뭐야, 왜 그래. 뭐야. 이거는 포켓몬의 범주에 벗어난 거잖아. 아, 강철들, 아, 구글링 해보세요. 나중에 구글링 천천히 해볼게요.
이게 포켓몬이라고? 이건 그냥 기계지. 아, 진짜요? 이거는 그냥 머신 아니야, 머신? 포켓몬 머신? 아, 저것보다 더할 일이 있어요, 진짜요? 마치 여길 들어가라는 듯한 얘기를 하는구만. 얘를 안 구하고 스토리 진행 가능해요? 네, 얘를 안 구하고. 되게 뭔가 신기할 것 같아. 아, 얘를 안 구하고 스토리 진행을 할수 있을까? 네. 아, 진짜 기계인 애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얘 앞서서 못 가는구나. 네모, 오면 안 돼! 네모야, 오면 안 돼! 알았어. 아이템 먹으면서. 야, 아이템. 진짜 기계인 애가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뭐야. 뭔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탈출을? 어? 보지 못한 포켓몬들이 있어. 포켓몬 맞죠, 쟤? 안녕? 일단 잡아볼까? 약간 족제비 닮았다. 맞다. 플러스 에너지 없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다. 잡아야 되잖아, 근데. 도감 채우려면 잡아야 되잖아. 따따라란. 아, 연구실은 잡아죽히면 초반에. 아, 진짜요? 박스로 넣는다. 박스로 넣는다가 가장 좋은데. 그러려구요. 나쁘지 않구만. 이번엔 경험치를 좀 얻어볼까? 오. 내가 아는 포켓몬이다. 근육 포켓몬. 드트리오. 근육 포켓몬 아니에요? 네, 근육 포켓몬. 네. 근육 포켓몬. 물 대포에 약하다고 들었죠. 근육 포켓몬. 진짜 한 방에 죽다니. 닥트리오. 디그다 닥트리오. 아, 두더지 컨셉이고요. 아, 그래요? 흙이구나. 디그다는 겁나 약합니다. 근데 잡긴 잡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도감이 되니까. 뭐야, 왜 강아지들이. 야, 전체 포켓몬이.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포스가 나지. 그치. 저런 강아지 포켓몬한테, 겁먹지 말란 말이야. 기억의 조각. 왠지 이렇게. 아, 진짜요? 아, 전기 드래곤이에요? 드래곤이에요? 어딜 봐도 드래곤. 꼬리가 약간 드래곤처럼 생겼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기계 포켓몬이잖아. 네. 나중에 그 유저들하고 배틀도 뜰수 있으려면은 레벨 진짜 부지런히 올려야겠다. 가자! 가는 거야! 뭔가 오고 있어! 누굴까? 티야, 뒤! 오, 그 진화체구만! 그 강아지의 진화체.
헬가! 헬가구나. 뭔가 좀 멋지게 생겼다. 꽉스! 여, 레벨 40이야. 아, 알까기로, 아, 진짜요? 얘는 어떻게, 어차피 지는 건가? 원래 저하되는 건가? 스토리상? 야, 근데 카리스마 있다. 완전 카리스마 있다. 포켓몬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도 되는 거야? 야, 포켓몬이 안 될 때는 현피야. 니가 직접 싸워. 주인공아, 직접 싸워. 아, 진짜요? 야, 전설 포켓몬하고 견줄 정도 되면은 얘가 전설이지. 야, 연출 장난 아니다. 그치. 우리는 이 강아지를 상대로 하는 거야. 자폭하는 건가? 그쪽은 나한테 맡겨. 이쪽은 나한테 맡기고. 아니네. 싸우는 게 아니네. 전설 잡는 포켓몬이 1세대에 있는데 이길 수 있죠. 아, 진짜요? 아! 전설 잡는 포켓몬이 1세대에 누구? 피카츄? 피카츄는 그냥 거의 완전 전설 포켓몬 아니에요? 네. 피카츄 전설? 아, 잠만보? 어, 진짜요? 왜? 잠만 보고 어떻게 잡어? 아, 그렇구만. 다구리에 장사는 없지. 갖고 싶지, 네모야. 나는 전설 포켓몬 이미 있다고. 아, 바디브레시가 있나요? 있지 않나? 일단은 포켓몬 센터에 데려다 줘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게 먼저겠어. 모토마라라는 포켓몬을 담게 했는데, 모토마라? 아직 내 폰, 아, 포켓몬이 된 게 아니구나. 도망가! 도망가는 거야. 보면 볼수록 신기한 포켓몬이네. 포켓몬 같지가 않아. 연락처를 교환해줄 수 있구나. 아, 진짜요? 오, 스피드 스탑. 아, 그러면은 나중에 머신도 살 수 있겠구나. 철벽 세 번까지밖에 못 뛰는데. 아, 진짜요? 뭐야,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난 뭐 하는 거야? 오, 스탯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난 지금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1세대 이후로, 1세대? 골드, 실버 버전 이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녀석은? 어, 왠지 잘생겼을 것 같아.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악인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포켓몬 한다고 하니까 딴 데로 가셨나봐. 안 계셔. 내가 또 라이벌이구만. 나를 구해줬어. 절벽 아래에서 만났어. 나를 구해줬어. 출첵 감사합니다.
아, 이종, 이싸, 이싸움, 아. 연구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 신하영님, 팔로우 한지 128일째입니다. 미라이도는 감당해낼 수 있지, 없을지. 팔로우 118일째입니다. 네. 아니, 딱 봐도 어른 같은데 왜 아이한테 이렇게 흥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전투 도미 모드. 아, 에너지가 없을 텐데. 오우, 에너지 확착근. 일단은 버프를 먼저 먹는 게 가장 중요해. 신발 공격을 올려. 으앵. 아! 물대포! 빵! 팔로우 187일째입니다. 응애. 오, 검은콩님이 1년이 안 됐구나. 물대포! 탐날 수 있는 놀버니리 물대포. 아, 그래요. 나중에 상성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째려보기를 배웠다. 근데 경험치는 똑같이 오르는 것 같은데? 자속 보정이란 것 때문에. 시라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상금으로 300원을 빼셨다. 이거는 받았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해. 마치기란 뒤는 똑같은데. 만약에 풀포켓몬을 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싸움, 몰랐을 거야. 가속 보정. 아, 그래요? 미라이돈의 볼을 손에 넣었다. 아, 근데 왜 주는 거야? 쟤는 라이벌이구만. 아, 진짜요? 자, 나를 위해서 오토바이가 되어주지 않겠냐? 응. 이제 포켓몬을 바꿔야 되잖아. 등대에 올라가자. 확인. 등대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약간 젤다의 전설처럼 젤다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올라갔으면 했는데. 근데 게임 자체는 지금 초반에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아니, 나 혼자 다녀야 되는데 왜 같이 해? 내 이름이 왜 네모야? 크라스메이토겠죠. 몰라요. 지금 나이 주인공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기잖아. 예. 미를 탈 때부터는 이제 젤다 냄새 보이. 아, 진짜요? 나는 아직도 솔로인데,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겨. 레츠고래, 지금 같이 가재. 캐릭터 직업군 못 오겠네. 뭔 소리예요? 가자. 주나 못 온다고요. 아, 진짜요? 아, 그건 알아요.
어 뭐야 얘는 아 있구나. 아 지금 회복을 못해서 그렇구나. 미라이돈이 지금 회복을 못해가지고 보면은 아이고 잠됐다. 아직은 사용할 수 없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싸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목적지를 설정. 가자. 준아 가입 조건 2000. 아 진짜요? 캐릭터 직업군 승부하자. 좋아 승부. 이 꼬마를 상대로 제가 삥을 뜯겠습니다. 포켓몬 승부로 점점 당당하게 삥을 뜯겠죠. 오 꽉스 풀 포켓몬이니까 몸 톤박치기지. 아 퀘스트 스타팅 레벨을 16. 아 진짜요? 스피드가 크게 떨어졌다. 안녕. 한 마리 더 꺼내. 아 벌레. 아 벌레 포켓몬이에요? 좋아 아이를 상대로 220원을 빼셨어. 어 잠깐 아니야. 근데 꾸악스만 쓰니까 좀 그런데 다른 애도 써봐야겠다. 이번에 죽여요. 저 이제 뭐 잡을 필요가 없죠. 일단은 나 얘 한번 키워보고 싶어. 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얘 우리같이. 어 구라파도 넌 내꺼야. 구라파도 넌 내꺼야. 뭐야 아 뭐 아니 어 뭐야 난 구라파덕 잡고 싶었는데. 네. 몸토박치기. 알아요. 잡아주지. 물대포. 아! 아직 약하군. 아 레벨 4밖에 안 됐잖아. 좋아. 한 대만 더 때리고 바로 잡는 거야. 물대포. 아! 잡어. 나중엔 전설의 포켓몬도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구만. 난 고라파덕을 잡고 싶었다고. 귀엽긴 해. 지금 아이고 아니야. 룰이 진인 포켓몬에 넣는다. 지금 난 얘를 맛보도는 별로야. 난 얘를 나리리. 아니 이름은 웬만하면 그대로 하려고 나리리 괜찮다는데. 난 일단 잡고 싶은 캐릭터야. 얘는 골덕으로 지나면 진짜 잘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뭐냐 그거잖아 그거. 얘는 물 포켓몬이니. 아! 잠깐만. 아! 맞다 바꿔야 됐는데. 레벨 6이네 아 골덕도 초반에 좋아요. 아 진짜요? 몸통박치기! 염동력! 아! 이론상 그란동 가. 아 진짜요? 안돼! 안돼! 연구스! 난 도망가지 않아. 주인공 꾸악스로 보내고 싶었지만 활살꽃 너로 정했다. 쟨 내꺼야. 쪼기. 자 죽지만 마라. 새들의 싸움.
하지만 날 수 있는 포켓몬과 날 수 없는 포켓몬들의 싸움이죠. 화살 꼴빈 아닌가? 뭐 어때요? 넌 내 거야. 드디어 에스퍼 포켓몬을 잡았습니다. 얘도 이제 내가 키워서 골덕으로 만들어주겠어. 타란툴라를 바꿔야겠어. 예. 오케이. 나쁘지 않구만. 그 다음에 포켓몬 바꿔야지. 얘, 아유, 미안하다. 화살고 너로 정했나? 아, 진짜요? 꾸악스피 최종기나가 물 격투, 아, 진짜요? 격투 포켓몬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라파덕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런 좋은 포켓몬이 흔해 빠지다니. 포켓몬이 건강해졌어. 뭐야, 건강해졌어 했는데 또 삥을 뜯어야겠구만. 우파 잡아야죠. 우파? 기다려봐요. 어, 맛있게 생겼군. 쪼기! 카운터! 아, 진짜요? 전광석과! 전광석과! 오! 효과 좋아요. 어! 전광석화! 아, 저기 쟤 있구나, 쟤. 우파 저기 있네. 자, 빙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승부를 빙자하여. 근데 이거 수컷 암컷 있잖아요. 저기 결혼 같은 거,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시킬 수 있나? 어, 잠깐, 아니야. 너 아니었단 말이야. 너가 아니야. 아, 그치, 교배. 어, 잉어킹 있다. 방어력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왜 이렇게 좋아? 아, 진짜요? 키우미집. 아, 키우미집. 원래 포켓몬스터 모든 세대들은 다 키우미집 있지 않나? 루리, 도우미. 튀어오르기 이거지. 거품광선 이로치는 상관없고. 왜 이렇게 근데 포켓몬에 대해서 다들 박사세요? 잉어킹 있다. 오, 뭔가 오, 아니야 넌 아니야. 우파 일로와. 전광 속화! 내가 질라나? 지나? 바꿔야겠다 나중에. 해롱이로의 특성 하나밖에 없죠. 아, 진짜요? 근데 우파가 좋다고요? 잡어! 우파 넌 내꺼야! 나쁘지 않구만. 아, 진짜요? 투기였나 동충에겐 딜, 아, 이성에겐 덜 들어. 아, 진짜요? 오파 영국스 미안하다.
작업 때 멍멍하면서 듣기 좋은 고스나리 포켓몬 방송. 으아! 감사합니다! 얜 누구야? 얜 뭐야? 얜 디지몬처럼 생겼다. 뭐지? 프린의 진화 전 같아, 왠지. 아, 푸프린이구나? 아. 아, 젠장! 포켓몬 안 바꿨다. 그래. 꼬악스키 너로 하자. 난 이미 에스퍼 포켓몬이 있다고. 불덕으로 진화하면 이거 대박 됩니다. 일단 그래도 잡아야겠지?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 하겠지? 흉내쟁이? 아, 오, 오, 흉내 괜찮다. 오, 흉내 괜찮은데? 차면 안 돼! 차면 안 돼! 푸프린, 넌 내 거야! 아, 아, 능력치 복사합니다. 아, 진짜요? 좋은 거잖아. 초반부터 넙. 아, 흉내내기는 기술이고. 근데 나중에 그 들어간 애들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아, 진짜요? 포켓몬 센터로 가가지고 일단 치료부터 하는 거야. 너까지만 잡자. 아, 그렇구나. 쫀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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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독이야.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잠들어 있구나. 안 돼! 맞아. 상태이션 걸렸잖아. 이제 일어나. 일어난 말이야. 안 돼! 아니, 맞았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 잠들었어. 지금 다른 애도 갖고 와야겠어. 아, 에너지가 다 바닥인데. 젠장, 상태 이상이라는 거 깜빡했어. 가라, 활살 꼬! 맞고 죽지만 말아줘! 아, 역시 공전 포켓몬이라서. 전광 석화. 활살 꼬에 부풀린 가슴. 저게 뭐길래. 굉장히 좋다. 아, 고스트 기술이에요? 아, 근데 새 포켓몬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노말 타입이야, 무효구나. 일단 도감을 채우기 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도감 다 채우면 뭐 주나? 아, 3턴. 아, 그래요? 몇몇 띠니코아 아니하세요? 알려주시지. 네,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날개치기 대신 다른 기술이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 울음소리, 분발. 분발은 충분히 있고, 울음소리, 막치기. 막치기를,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솔직히 나는 두 번째 거 기술 하려고 했거든. 엄지님! 엄지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오랜만이긴 하지. 아, 상대가 강할 때 약하게 만들. 아, 그렇구나. 필요하구나. 자, 센터로 가는 거야.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고시나리의 포켓몬 세계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울음소리는 상대 랭크 다운이라. 아. 포켓몬 세트에 오신 걸 촬영합니다. 영광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 오케이. 여기 센터가 이상해. 옆에는 뭐야? 기술머신. 아. 포켓몬의 유실물이 필요하대요. 네, 컴퓨터 주문했어요. 지금 휴일이나 목요일쯤에 와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방송 진행하다 금요일날 쉴 때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니터하고 따로 주문해가지고 아마 목요일이면은 대충 다 도착할 거고, 일단은 이제 투컴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편집이야. 편집이 안 되니까 유튜브로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면은 편집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올린 다음에 두드문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일거리는요,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니까 좀 쉬셔요. 어차피 그 다음 주부터는 일거리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블랙킬러님.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러 왔다. 아, 일단 몬스터볼을 좀 더 사야 되겠지. 삐삐 인형이 있네. 왠지 이거 이벤트 그거 같지 않아요? 기력의 조각이 있네. 오, 나 돈 많다. 일단은 포켓몬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20개 정도 사고. 별로예요? 아, 무조건 도망친다. 아니, 이거는 다른데? 반드시 도망칠 수 있다. 아, 도망친다 그거구나. 하나 정도는, 하나? 그래, 하나는 오케이. 그래, 하나는 오케이. 부담 없어. 아, 이게 LP가 있고, 기력의 조각이, 마비 치료제, 잠 깨는 약, 얼음 상태 치료제, 화상 치료제. 아, 사지 마요. 오케이. 해독제 이런 건 사도 되잖아. 상처약 같은 거는 지금 12개 있으니까 충분할 거고, 해독제, 화상 치료제 이런 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잠 깨는 약 어때요? 상태 이상 약은 좀 사도 되지 않나? 아이고, 아니야. 오, 큰일 날 뻔했다. 많이 살 필요가 없는데 한 5개씩만 살까? 두 개, 오케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요?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었으면은 나 이거 왕창 샀을 거야. 됐어. 아, 진짜요? 팔로 왔다 또 있구나. 이거는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 그건데, 기술 하는 건데 지금 기술 머신 하나밖에 없거든?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같은데? 이걸로 친구를 불러올 수 있는 건가? 맞죠? 기술 머신 나 진짜 그 이름 듣고 처음에 농담하는 건가 했어. 안녕? 뭐야? 아, 그거 맞아요, 진짜요? 화살코비, 나 귀여워. 엄청 멋진 포켓몬을 만들어보렴. 마비 치료제. 이런데로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갈 수는 없구나. 에이, 어떤 집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잠기는 약 숍에 있으면 한 개 정도 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개 정도 샀어요 지금. 무단침입. 아니 젤다의 전설에서는 무단침입 같은 거 다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허용. 예, 주거침입 정도는 허용해줘야 RPG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거침입 정도야 허용해줘야 RPG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뭐야 얘는 뭐야. 아니에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거. 뭐야 얘 그거 같다. 그 뭐냐 큰 뿌리 야 캐리퍼구나. 사시미시구나. 아니에요. 뭔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예, 보스네는 실제로 안 그래요. 맞아 왕큰 뿌리. 아이템이 더 숨겨져 있는 데가 없구나. 아 진짜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있어. 모래성이당은 있어요? 모래성이당? 나 그거 꼭 잡고 싶어. 꼭 키워보고 싶어. 나 진짜 억울한 포켓몬. 네. 그 모래성이당은 꼭 키워보고 싶어. 젤다 링크는 영웅인데 얘는 학생이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학생 무시하지 마요. 안 돼요. 학생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야. 이대로는 갈 수가 없잖아. 아이템을 먹는 거야. 전 학생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 어디서 많이 본 포켓몬입니다. 안녕. 얘는 걔 아니야? 그 아. 이렇게 녹기붓이 젤다죠. 랄토스. 얘가 그 아, 누구지? 누구의 진화 전인데? 아, 진짜요? 가디안이었죠. 염동력. 오.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나는 잡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 시점 전환은 안 되나? 어, 성별이 진화해도 중요해요? 진짜요? 진짜? 같은 포켓몬이어도 남자 포켓몬하고 여자 포켓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긴가? 격투는 아 엘레이드보단 가디안. 아 진짜요? 푸프린은 별로 키우고 싶진 않기 때문에. 굿! 염 유출하는 포켓몬은 암컷만. 아 오 그런 것도 있구나. 암컷만 진화 가능한 그런 게 있구나. 몰랐다. 아이템 먹었나? 이거 그 포켓몬 내놓으면은 포켓몬이 스스로 싸우는 거 있지 않나? 싸워 스스로 싸워 싸우란 말이야. 안 싸우네? 뭐야? 얘 뭐지? 빠무는 뭐야? 누구야? 아 그래요? 무대포! 야 그렇구나. 슈퍼충 왜 진화를 못해? 뭔가 슬프잖아. 근데 지우가 가지는 포켓몬인 피카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아 수컷이죠? 아니야 넌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 뭔가 도감을 채우는 재미도 있다. 이거 싸울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닌가? 뭐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 그래요? 푸프린 너는 그냥 레벨업 영웅으로 쓸 수 있겠어. 웅크리기 많이 웅크려. 물대포. 네 말씀하세요.
귀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포켓몬이 귀엽다는 얘기죠. 여기 애들 다 죽여서 경치로 안 돼. 죽이다뇨. 죽이다뇨. 기절, 기절, 기절. 얘 처음 보는 포켓몬인데? 기절. 기절, 기절, 기절. 뭐야, 뭐야, 왜 한 방이야? 왜 한 방이야? 얘가, 아, 주인공 포켓몬이 너무 쎄. 바꿔야겠다. 어, 근데, 재밌다.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스스로 싸울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 싸워. 아니, 이렇게 해서 싸워. 해가지고.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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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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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야! 날개치기는 두 배니까요. 아, 진짜요? 왜요? 왜 울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면 안 돼! 하지 마! 안 돼! 자면 안 돼. 포켓몬. 네, 보라파독 너로 정했다! 염동력을 써! 아, 진짜요? 아, 친구가 즐거웠으니까. 아니에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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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한 거예요. 네, 보라파독. 좋아, 염동력을 쓰겠어. 염동력! 좋아, 얘, 이 고라파독을 최고의, 저기, 아, 에스퍼 포켓몬으로 키워주겠어. 와. 이럴 때는 염동력을 써야지. 아, 바보. 물리 공격을 통하지 않으니까 염동력을 써야지. 그치, 내 생각을 정확히 일치했어. 넌 잠들었으니까 물방인데 왜 물공을. 그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고라파도 나와서 싸워. 싸우라고. 싸워. 안 싸우니? 이거 보니까 자동 싸움 기능도 있던데. 네. 아, 일단은 스토리 진행부터 먼저 하자. 일단 진행하기 전에 포켓몬 센터에 들러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 한 번만 하고. 재밌다. 방송 아닐 때에도 꾸준히 해야겠다. 아, 네모가 하는 말 잘 들었어야죠. 네모가 이런 말도 했어요? 네. 네모는 이런 말 안 했어. 안 했을걸요? 했나요? 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역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좋아요. 어.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조작 방법을 잘 모르겠어. 아, 뭐야. 뛰어야지. 아, 할 수 있네. 그 옷 바꿀 수 있네. 이거 어떻게 클립 따요? 아니요, 안 따도 돼요. 네, 안 따도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얘 이거 어떻게 풀어? 자세 어떻게 풀어요, 이거? 움직이는 눌렀는데 안 돼. 지금 눌렀거든요? 누르고 나서 안 돼.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아. 눌렀잖아. 눌렀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고장 난 거라고요? 아니, 왜 잘 들다가 안 돼? 아, 진짜 고장 났나?
진짜 고장 났나? 어? 왜 안 돼? 아니 눌렀는데? 자 컨트롤러가 왜 안 되는 거야? 뛰어야지.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스위치를 끄면은 그 다음부터 느려지기 때문에. 포켓몬 배틀 들어가면, 아, 그럴까요? 아니, 근데 컨트롤러 산지 얼마 안 된 게 이러니까 미치겠네. 아까 전에도 눌러가지고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일로와. 아무나 포켓몬 일로와. 내가 정리해줄게. 도망가! 날씨 부정. 효과 별. 염동력 가자. 역시 이게 효정 자체가 좋은 것 같아. 풀입니다. 그래서 풀은 물에 강하지. 저도 알고 있는데 걔 일부러 쓴 거예요. 달아나라고. 우와, 흡수하는 거 있어. 에너지 지겠는데? 야, 돌아파가다가 안 돼? 안 되겠다. 바꿔야겠어. 포켓몬. 아, 진짜 이래서 불 포켓몬이 필요한 거구나. 고라파도. 심지어 고라파도 여자야. 네, 레벨로 하는 거야. 레벨로 그냥 하는 거야. 아, 근데 컨트롤러가 왜 이래. 어머. 좋아. 날개치기! 한 방에. 이 효과가 좋다. 기술 효과가 좋다. 자, 고라파더, 너는 좀 쉬어. 이렇게 바꿀게. 됐다. 아, 잠깐만! 포위당했어. 아, 풀렸는데. 네.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레벨이나 올리자! 어, 아이템 겟! 아, 이제 좀 되네. 이제 진짜 퀘스트 하러 가자. 들어간 거 아니지, 여기? 미라이돈 힘을 되살린 법을 알려면 스타팅 레벨을 16.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 계속 싸워가지고 지금 레벨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 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가다가. 노가다가 필요하잖아. 포켓몬을 잡아야 돼. 일단은 아이템. 근데 좀 뭐냐, 저기 경험치 주는 포켓몬 없나? 네. 오, 센데. 어, 나린입니다. 누가요? 아, 저 맛보던 맛 통통고 찾고. 네.
아, 원샷 내 날개치기로 원, 아. 뭔 소리예요? 저는 고스지, 고스. 아니, 돼지 포켓몬 보고 지금 고스님이다 이러면 어떡해요? 잡자. 한방! 급기에 맞았다. 근데 보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다. 이 갓겜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뭐야? 어? 허당당 사탕당님, 고아 안녕하세요. 물대포! 효과가 별로였다! 하지만 죽었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애교 부리기? 방어를 떨어뜨린다. 물대포. 거품.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거지. 아니지. 동료를 돕는다가 뭔지 모르겠네. 왠지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구할킥이 있다. 골아파도 말. 좋아. 골아파덕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진짜요? 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저기, 포켓몬, 뭐지? 거기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디지? 어디였더라? 그 뭐지? 포켓몬고가 아니고 뭐였지? 벌써 봤는데 그롤 포켓몬 있잖아요. 포켓몬 롤 식으로 돼 있는 거 뭐지? 네, 미라이도 볼준 사람. 네, 아 유나이트 맞아, 유나이트다. 내 짜증나는 몰골 유나이트에서 많이 봤어. 일단은 저기 퀘스트 먼저 진행하러 가볼까요? 16까지 지금 안 올려도 되잖아. 일단은 퀘스트 하면서 올릴 수 있잖아. 레벨 올리는 거는 저기 방송 때 올리지 말고 방송 이해할 때 올리고. 얘 아니야? 뭔데 여기서 빛이 나? 얘인가? 뭐야, 아이스크림 살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아, 또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죄가 있길래 이거 다,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컨트롤부터 바꿔야겠다. 아니, 왜 이래? 난 이거 건든 적이 없는데. 네! 말씀하세요. 완전 무빙. 네, 스위치는 충전하면서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충전 중이에요. 자, 포켓몬부터 잡자. 됐다. 잡혔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자동 돌리고 출근하시죠. 자동? 자동도 있어요?
내가 무조건 16을 올려야 되는구나. 야, 근데 잘 만들었다. 확실히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 포켓몬 그거에다가 매크로 기계 만드시죠. 그건 또 어떻게 만들어요? 오, 더 터졌어. 어, 물대포. 야, 이 정도 가지고는 레벨을 올리는데 한참 걸리겠다. 뭐야, 16레벨까지 다음 시간에 올리면 제가 강해지는 법 알려드리죠. 가시는 거였구나, 찬딜님. 진짜 포켓몬 방송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구만. 이거 넘어가지는 못하는구나. 약간 단점인데? 지금 내가 가야되는... 목적지를 해제한다. 해제했는데? 아, 이 시티로 가야되는구나. 학교로 가야되네. 학교로 가야되네. 그러면 학교로 어떻게 가? 이렇게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방제 그거 가죠. 뭐 방제 뭐. 이제 진짜 고스나니만 보려고 남으신 분밖에 안 남았다. 세 분. 좋아, 바로 갑니다. 바이올렛 찍어 1차 뉴비 완료. 근데 진짜 포켓몬 하시는 분이 많이 없나봐.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보고 계시나 이미? 아이템은 참지. 어, 왠지 얘가 배틀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연희한테. 얘는 좀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까. 어, 버그 발견. 어, 싸운다. 날개치기가 약점이죠. 한방이죠. 나나나나나나. 좋아, 띵 뜯었고 가시죠. 야생 포켓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뭔가 좀 신기하다. 뭐야, 이 꼬마를 상대로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진짜요? 뭐야? 그니까 이런 신작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소형 스트리머가 하면은 시청자가 안 오는구나. 깨물부기. 난나란. 슬프다. 그래도 고스나리를 봐주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다니. 고스나리는 기쁘다. 그건 어쩌, 뭐야?
훈수환영. 훈수환영 좋다. 훈수환영. 일단은 충전시키고 딴딴따라란. 비버튼을 누르면 안 들킬 수 있습니다. 안 들키게 됩니다. 털을 찌를 수 있습니다. 아, 4명이군요. 뭐야, 벌써 4명 실어쳤는데 4명 벌써 받은 거야? 나 퀘스트 해결했어. 뭔가 그냥 있는 사람들 그냥 해치고 다녔는데 해결했네. 드디어 스토리로 가는 건가? 저도 언젠가는 엄청난 대형 스트리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나리! 왜 이렇게 늦었어? 승부해보자! 야, 그래요? 뜨아거를 내보냈다. 꽈스! 두 마리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로? 물대포! 레벨 8밖에 못 올릴 때. 야, 좋겠다. 좋겠다.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세 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괜찮아요.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네, 부럽잖아요. 네. 신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작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쿠아제트. 아쿠아제트가 뭐야? 위력이 40이고 명중이 100%야. 그러니까요. 이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오늘의 끝까지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울음소리. 안 해. 왜요? 뭐 하시고 계셨는데요? 나 후퇴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요. 그치, 고시나리랑 해야 재밌다니까. 빠모를 내보내. 지금 내가 확실히 이긴다. 전광 석화로 부장의 카드? 이거 뭐야? 포켓몬 마지막 하신 게 꽤 됐어요. 네. 포켓몬 유나이트 좀 하고 그 다음엔 안 했는데, 네. 테라스타일. 안 돼! 전기쇼크 약하잖아! 캐포켓몬한테는 약한 약점이야! 2014년, 2014년이면 뭐 나올 때지? 캐몬. 네, 불꽃게레 같은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 끌어줘도 괜찮아.
포켓몬도 자주 방송할 겁니다. 다른 방송 하면서 포켓몬도 방송하고. 수고했어. 일로와. 고라파덕으로 내가 에스터 포켓몬으로 해주지. 테라스타는 처음 들어본다. 아니 저기요, 왜요? 아 물이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어요.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제 이거를 노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네. 한 방에 죽었으면은 아 이랬을 텐데 다행히도 레벨업을 한 덕분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얘 골덕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건데 최강의 에스퍼 포켓몬을 키울 거예요. 기력의 조각이야. 어 많이 주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포켓몬을 다 사랑합니다. 네, 최강으로 키우신다니. 고시나리 방송도 최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치 방송은 이제 주말 방송으로 좀 해야겠어. 좋아. 내일은 무슨 방송 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요. 레벨업을 훨씬 시킨 다음에 방송 킬 때는 좀 약간 성장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것 같아. 문제는 이런 게 스킵이 안 된다는 게 약간 문제긴 해. 스킵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메달을 따는 건가? 지금 우리 킬러님께서 열심히. 네. 야. 충격이다. 미용실 가게 반찬 가게지 당연히. 네. 나중에 컴퓨터로 공게임 하실 때는 아 그런가요? 공게임 하면은 많이 몰리나요? 파우치야. 학교 앞에서 만나자. 아니 그러니까 살 뭐요? 살 뭔데요? 자,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가자. 톡방. 아 그렇지. 전생의 기억을 전생의 기억? 네. 별로 유익하진 않았다고 한다. 야, 이렇게 넓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이렇게나 넓은데 퀘스트가 없네. 중간중간에 뭐 퀘스트라든가 나 이것 좀 가져다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라 할까, 나 이런 포켓몬 보고 싶어 막가 이런 거, 이런 퀘스트는 없네.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퀘스트가 없다니. 여기서 포켓몬 배틀을 하는 거구만. 일단은 진행하러 가야지. 뭐야, 라이벌들?
학생들인가? 아하. 너도 스타다.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봤어. 이게 로켓단 약간 비슷한 그거잖아. 얘는 좀 약간 주인공처럼 생겼다. 우리는 할당량이란 걸 채워하니까 얌전히 스타당에 가입하라고. 곤란한데 도와준다, 지켜본다. 뭐랄까? 나는 히어로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제 2대2로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스타까지 세대교차 이렇게 무섭군요. 그러니까요. 난 로켓단밖에 모르는데. 아쿠아단, 저기 마그마단 알아. 내 로켓단이 원조지. 아, 걔들이 이제 DLC 시절이죠. 그쵸? 오, 처음 보는 포켓몬. 꽉스! 레벨 몇이지? 아하, 8가지고 지금, 식자매 꾸악들을 지금 이기려고 그래? 한 방은 아니구나. 째려본다고 내가 방어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물대포 한 방으로 너는 끝났지, 임마. 난 강하다고. 저 스타단 조무렉이야. 이름 붙여주지. 근데 이 상대로 돈을 받는 것 자체도 웃긴다.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친구다, 네모다. 스타다니. 아, 초급비 아이템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자. 오, 테라 스탈 오브를 손에 넣었다. 아, 에너지가 충전시켜야 되는구나. 바로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블랙킬러님, 휴. 안 그래도 지금 그 카톡 좀 봤어요. 네, 이따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나랑 승부할래? 신창주에 그나마 신선이 있겠지. 신참이라니. 이래봬도 어?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에서 내가 한참 날렸던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연구스를 내보네. 아, 진짜요? 아, 포켓몬이 결정화를 하는 건가? 포켓몬이 테라스탈을 합니다. 타입이 테라스탈 타입으로 변합니다. 테라스탈 타입의 기술은 평소보다 매우 강력해집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사용 단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회복시키면 다시 테라스탈을 사용. 아, 오케이. 포켓몬 센터에 가가지고 바로 회복하는 게 관건이구만. 상태로 확인한다. 아, 아직은 볼 수가 없구나. 아, 그러네. 노멀 타입이네. 아, 날개치기 아쿠아 1.5배일텐데 1.5배는 그래도 많이 강력해지는거죠 뭐. 오, 효과좋아. 이거 메가지나 약간 그런거 비슷하다. 메가지나, 근데 메가지나가 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야, 효과 멋있다. 날개치기!
깨다. 최면술, 최면술? 성공인데, 아, 진짜요? 최면술, 염동력. 아, 성공기인데, 그렇구만. 잘 배웠구만. 별거 아니네. 포켓몬 도감이 갱신되었다. 아, 화살꼬비님과 걔를 좀 나중에 유용화해서, 네. 트레스탈의 지속보정에 급속까지 터지면, 아, 그러니까. 화살, 어,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살꼬빈 잘 키우면은, 좋다고.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학교에 계단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이것만 해도 세금이 얼마야. 학교 도착. 네, 말씀하세요. 은진님 말씀하세요. 국민의 고열. 진짜 국민의 고열로 뭔가 포켓몬스터 게임이 뭔가 되게 좀 뭐랄까 슬퍼진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 고열로 저 계단을 만들다니. 어, 글쎄요. 일단 무료 게임부터 좀 차근차근 해야죠. 공게임하고 공게임 하나 하고 이제 무료 게임은 이제 하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게임 이것저것 한번 해 봐야죠. 타이밍 다 얘기했는데. 진장. 와, 안녕하세요. 팔로워 시청인 곳은 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모양. 첫 등교길은 재밌었어요. 굿. 저 광고가 드디어 끝났어요. 컴퓨터 오면은 일단은 무료 게임 그리고 공게임 하나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예, 국민의 고열을 느낄 수 있겠죠. 맞아요. 왜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벌써 더 게임이라 돈을 쓰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나가. 약간 자제해야 돼. 돈 쓰는 게임은 약간 자제해야 돼. 지금 한 번은 가능한데 조금 부담이 커요 지금. 네. 아, 이거 학생이니까. 뭐야, 저 문양은 뭐야? 무료 게임 버블 파이터에 오시죠. 버블 파이터? 저 시켜드릴 모두 국민의 스피어 살이 진짜. 아니 슬퍼져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진짜요? 교장이? 넥슨 게임입니다. 아, 진짜요? 새로운 친구 왔답니다. 나야. 고시나리야. 잘 부탁해. 생긴 건 이렇지만 군대까지 다녀왔다고. 예전에 그 1세대만 해도 오박사가 최종 보스 였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었지만. 고시나리입니다. 훗! 내 이름은 고시나리야. 뭔가 크라고 맞죠? 당연하지. 난 군대까지 다녀왔다고. 이래봬도 직장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 있어. 학교는 포켓몬 학교야. 뭘 하는 게 가장 좋아? 아, 전부. 시설에 세금 많이 썼네. 그니까 다 세금밖에 안 보여 지금. 공부한 걸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동화만성 강한 트레이너. 강한 트레이너지. 아무리 봐도 국립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잘 부탁해. 여러시크. 아니 잠깐만, 지금 수업 중 아니야? 아 수업 아니구나. 어 수업 아니구나. 오 깜짝이야. 어 수업 중인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침묵도도 쌓이나? 그러니까요. 원래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란다. 어?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라고. 어허. 아 사람이라는 친밀도가 없어요? 이런 현실감이 전혀 없잖아. 어? 저 머리 기네. 약간 신경쓰인다. 어? 얘 머리 기네. 신경쓰여. 제펜 이제 사람을 그걸 모르죠. 네 진화시킬 수도 있지. 저기 뭐냐, 저 아까 방금 뭐야, 보석으로 된 거 뭐야, 그걸 사람한테 쓰면은 사람이 진화하는 거 아니야? 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네. 치프 별로 동경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동경하는 포켓몬 트레이너는 지우야. 포켓몬보다 강하지.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눈물과 피와 눈물이 있는, 모든 국민의 피와 눈물이 섞여있는. 아하. 내가 목표라는 거는 강한 트레이너가 아니고 강한 포켓몬이야. 그러니까 지우는 포켓몬이지. 좋아. 아하. 이거 모험하면서 학교도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겠구만. 그니까 학교 따위 없었죠. 옛날에는 포켓몬 받으면은 바로 전투해요. 야 핸드폰이 날아다녀. 맞아요. 200몇 킬로짜리 포켓몬을 한 손을 든다거나. 네 맞아요. 옛날에 슈플도 날아다녔죠. 맞아요. 자 이벤트 없니? 그치 이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어. 지우는 포켓몬보다 강해. 아니 전기 100만 볼트 전기 맞고도 안 쓰러진다니까? 네 보통은 죽어야 돼요. 보통은 죽어야 된다고요. 100만 볼트면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네, 2017년 돌리도. 복자리 맞지? 아하. 나의 야망은 실현시키게 널 빌려준 야망이 뭔데? 뭔지 물어봐야지. 얘 왠지 스타당 같지 않아요? 아, 피크닉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학교도 안 갔을 때 이런. 베스트 위시?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비전 스파이스라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지 뭐야. 어 이렇게 저기 그거구나. 퀘스트를 받을 수 있구나. 에리어 제로의 괴물. 아.
네. 어릴 때 그거 보고 켰죠. 베스트 위시가 뭐예요? 레전드 루트. 뭔지 모르겠지만 별의 모래. 그러니까 야생성이 전혀 없잖아. 맞아. 그러네. 포켓몬이 이제 인간하고 같이 공존하는 시대야. 이제 뭐 이벤트 없잖아. 얘 좀 귀엽다. 이게 화면 전환이 360도로 안 되는 건 좀 힘들다. 누구지? 스타단인가? 이통은 너의 시네마토를 해킹해서 연결한 것이다. 누구야? 해킹? 통제권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나쁜 녀석. 나의 이름은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너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뛰어난 소질을 가진 포켓몬 트레이너군. 맞아. 나는 고시나리라고 초등학생처럼 보이지만 군대까지 갔다 왔다고. 포켓몬보다 아마 싸움은 더 잘할걸? 전투력은 더 높아. 뭔데? 스타단에 대해 알고 있지. 네. 이야기가 빠르겠군. 학생들이 만든 군필 초딩. 맞아요. 군필 초딩이요. 최강 초딩입니다. 네. 군대부터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군대부터 다녀온 슈퍼 초딩이라고요. 아, 가만둘 수 없다. 그러니까 엄지님, 오, 잘 지적해 주셨어요. 빌려줬으면 한다. 당연하지, 빌려줘야지. 나는 악당을 치우는 히어로니까. 나 얘라고 대답했는데 왜 오늘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한다 그래? 탄피가 하나 없습니다. 하지 마요. 아,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군대 생각나요. 그때, 아. 탄피 엄청 찾느냐고 힘들었단 말이야. 큰일이죠. 다음에 또 보지요. 얘가 카시오페아인가? 스타단이라. 스타단은 내가 다 무찌러주겠다고. 탄피가 없으면 뭐가 있나요? 아니 탄피가 아니 그게 아니고 탄피가 없어지면은 큰일나요. 네. 군대에서 탄피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네. 엄청난 일이에요. 누가 총알을 가지고 있단 얘기잖아. 그렇다는 거는 그 총알 가지고 누군가를 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예.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는 원인도 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남성분들이면은 이제 군대를 가시겠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나갈까 일단은? 아, 학교 안을 탐험을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안을 탐험을 한대. 탐험을 왜 해? 탐험은 밖에서 자연과 같이 포켓몬과 같이 하는 게 탐험 아니니까? 예. 네, 포켓몬이 이러면 내가 만약에 포켓몬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포켓몬 못 꺼내네? 쟤네는 포켓몬을 꺼내는데? 야, 교장실에 가야 되니까 약 6년 뒤 미래다. 동생 중학교 가네. 그가 이전에 입학식은 보고 싶다. 이런. 아직은 즐기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때 상황이 컴퓨터 안 뜨면 아
지금 저 지금 입대 상황이 컴퓨터로 안 뜨는 상황이라 일단 부대와 그거는 약과예요. 심돌님 가장 최악인 건 뭔지 알아요? 꿈에서 군대 꿈꾸는 거예요. 진짜 최악이에요 그거. 아 트라우마. 와 군대 꿈꾸기. 바로 연결해드리죠. 오박사인가? 오박사는 안 나오겠지? 안녕 친구들. 나는 오박사라고 해. 오박사가 아니잖아. 진짜 오박사가 더 친근하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잘생긴 아저씨가 있는 거야? 헬로 고추나리 마누라샤만가. 아 트로구나. 아. 다들 화이팅 하세요. 그 안에 많이 즐기시고. 진짜요? 오박사님 다쳤어요? 네. 네. 솔직한 게 좋아요. 네. 협력이요? 두려워요. 괜찮아요. 군대 저기 그 아 이거는 방송사에서 얘기는 못하니까 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장하는 거라서 방송사에서 얘기하면 안 돼. 원래는 내가 채용한 아 오 좋죠. 아, 라이트 보 시간 좀 걸릴 거야. 스마트 로토무. 로토무? 로토무는 포켓몬 아닌가? 포켓몬을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으면은? 잔인하잖아. 로토무는 포켓몬인데 포켓몬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는 이건 연구원이 아닌데? 네. 야후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와 시청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따가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올렛 찍먹이 1차 뉴비. 고시나리, 예. 포켓몬, 바이올렛. 끝까지 갑니다. 아카데미에서 최절대 서포트 할 테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블랙킬러님, 지금 많이 하셨어요. 네, 스토리 초반이에요. 꼬바, 잘 자요. 고바시보라니, 오신님! 아, 찾았다, 고시나리. 나쁜 짓 했어. 아. 내 방도 있어. 내 방도 있어. 저 명화들도 다 국민혈세니까 그러지 마요. 군대 가셔도 출퇴근하세요. 그럴 수 있지.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야, 좋은데? 출책 감사합니다. 포켓몬 재밌어요. 아, 같이 회복된. 아니, 근데 나도 체력 있는 거야? 참여 속출 책 감사합니다. 자 하룻밤 자. 하룻밤 자. 자는 거 외에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집을 꾸밀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아직 젊으신가요? 그레이프 아크니까 여러 난이 지나 모험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다. 한 5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띵동댕동. 나는 최강 초딩. 군대 갔다 온 초딩이라고. 좋아.
가쁜 스타트. 그니까 뭔가가 없죠. 왔구나, 왔어. 만약에 내가 여자 캐릭이면은 남자 캐릭으로 나오나? 그거 좀 궁금하다. 내가 여자 캐릭으로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남자 캐릭으로 이렇게 나오나? 근데 왜 문양으로 했을까? 하이하이 친구들, 반가워. 나 교장이야. 학교 졸업이야. 지금 5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아까 해 뜨고 진 거 다섯 번밖에 안 지나가지고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견문을 높이셨으면 합니다.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나중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진짜 더 재밌겠다. 골덕 있다! 아, 진짜. 잠이 오는구만. 알고 보니 몇 년간. 근데 키가 전혀 안 자랐잖아. 키가 전혀 안 자랐어요. 전에 WP ID로 종종 불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언제? 그 출석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출석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언제 오셨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게임이 비싸지 못했어요. 보면 손가락이나 빨아야지. 이런! 안 돼! 스위치는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네, 순돌님. 몸을 찾기 시작이다. 몸을 찾아야 되지? 라이드로 가자. 팔디아의 대공에 출입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교칙이 위반은 곧도 없던 시절. 아! 설마! 잠깐만. 혹시 배틀그라운드 때 오셨던 분이세요? 나 지금 되게 충격받았어. 젤다의 전설하고 배틀그라운드 했을 때. 나 지금 뭔가. 맞죠? 아, 맞아요. 아, 기억날 것 같아요, 지금. 어, 뭐, 어떻게 지냈어요, 야우님. 잘 지냈어요? 그땐 WP님이었는데? 아, WP님 맞네. 아, 야,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고시나리 이만큼 성장했어요. 후퇴투하고 싶네요. 아, 진짜요? 아직 더 성장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유튜브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야호님. 오신 김에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스나리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파물. 아, 곤란한 사람 도와줘도 되고. 아, 오케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히어로의 역할이지. 오늘은 12시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나랑 승부하자. 오케이. 젤다 해봤자 1년 반 전, 제가 첫 방송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젤다였거든요. 젤다 했다가 이제 저기 벨트그라운드 넘어갈 때 그 시기였으니까. 야오님께서 오셨던 게 아마 젤다의 전설을 알고 계시면은 진짜 초반대예요. 제가 시청자 한 명도 안 왔을 때 오셨던 분. 아, 진짜요? 뿌테투.
아 고민되는데 후퇴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굳이 안 사고 있긴 한데. 괜찮은 굿즈넷북 아니겠어? 나는 무조건 오케이지. 컨트롤이 어려워요. 아 진짜요? 더러더러더러 리전 아니야? 아 그래요? 젤다 방송도 할까요 승돌님? 네 저 젤다 그래도 좀 했어요. 네 잘은 못했지만 스타단에 전부 다섯 개 팀이 있고 아지트도 각각 나눠져 있다. 하면 저 좋죠. 아 그렇구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퀘스트래 저기 포인트 같은 걸 써가지고 막 고스나리 막 1분간 공격하지 말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피하기만 하기 막지 말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스타더스트 스트리트 아 보스를 쓸 때마다 보스를 두둑하게. 야 스타라는 거는 불량하고 위험하잖아. 보스는 엮으려 하지 말라고. 이럴 수 있냐고 나아가지 굉장히 실제로 차려가야 된다고. 카시오페아가 교장 아니야? 네 교장 아들이라든가 교장 아니에요? 젤다는 변환형입니다. 좋죠 젤다. 체육관 스킬 배틀이 뭐예요? 보스나리가 스킬이 없는데 스킬 배틀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아기야! 샌드위치 플러스 B버튼을 누르면 아 오 B버튼을 누르면 점프해서 자 아 탄다. 이거는 포켓몬을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조작감이.. 아 진짜요? 보자 일단 달려보자. 너도 잘 따라오라고. 식재료부터 갈까? 트레이너부터 먼저 할까? 일단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낫겠죠? 엑스 지도 포켓몬 동안 프로필 아니야. 아 플러스는 뭐야? 남부 에리어 일단은 배치를 먼저 찾으러 가볼까? 아니면은 레전드 루트. 일단은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은 남부 에리어.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면서 하면 되고 일단은 챔피언 모드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뭐야 이게 다야? 뭐야 이거 왜 점프할 때마다 아래로 봐? 아니구나 깜짝이야. 달리는 게 근데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아 얘랑 싸울 수 있나? 아 나는 일단은 뿌테투 절대 안 살 거예요. 세가를 안 불러줘. 세가 데토리스 이걸 안 불러준단 말이야?
게임이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전투 시스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대로 다 차용을 하는데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근데 라이더가 달리는 느낌이 달린다는 느낌보다도 약간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지? 뭔가 좀 부족해. 포켓몬 아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부족해요 확실히. 앞으로 치를 네 말씀하세요. 일단 잡긴 잡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잡아가지고 링 줄이는 거 조이콘이 어? 이건 조이콘이 아니고 그 동그란 거가 따로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네,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그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링 줄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링이에요, 그냥. 공격 중에. 나와라! 분야벌레! 귀엽다. 벌레가 왜 이렇게 귀여워. 싸운다. 뭐라 설명해야 되나. 한 방이지. 아무튼, 우리 야호님, 자주 오세요. 보스나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에스퍼로 갈까? 아니야. 화살코로 가자. 네네 공격 중에 왼손 방향 오른손 방향으로 네 그 누르는 게 그냥 그 원형으로 누르는 게 있어요. 테라스탈 있구만. 근데 하지만 난 끼지 않지. 전광 석화 뭐야. 자주 들리겠습니다. 맞아요. 자주 들려주세요. 많이 달라졌죠 야호님. 타임머신 타고 오신 것 같죠 왠지. 아, 고스트구나. 아, 아니, 저게 어떻게 고스트야? 바람 일으키기. 하지만 난, 어, 급게 맞았네. 파이어, 파이어. 자, 한 방만 더 때리면 돼! 화살코 넌 할 수 있어! 이겼다! 예스! 예스! 근데 내가 말을 걸어서 승부를 보는 게 약간 좀 그렇다. 얘가 먼저 날 보고 승부를 걸어오면은 좋은데 내가 직접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건 약간 좀 그렇네. 삐삐 인형 얻었고요. 이게 그렇게 빠르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뭐야? 아, 뭐야? 트레이너였어? 비즈니스맨. 우파. 비즈니스를 못하는군. 우파. 근데 우파가 좀 생김새가 다르다. 아쿠아제트.
효과가 굉장했다. 이겼고요. 친구는 별거 없구만. 오, 세일즈맨이야 쇼인지 돈을 많이 주네. 역시 직장인. 그러니까 고시나이도 직장인이죠. 야오님, 저 이벤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치킨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 검은콩님, 이제 전에 받아가셨던 분들도 다시 참여하게 할거야. 아직 3분 남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셔. 드리려고 이벤트 했는데 아무도 이벤트를 안하셔. 이제 7분 받아가셨어요. 근데 참고로 뭐 있나? 출석 체크만 열심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살게 몬스터볼 좀 더 살까? 몬스터볼이 더 좀 더 좋은 거 없나? 프리미어볼. 뭐지? 저거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사봐야겠구만. 테라 베이 레이드 배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혼자서 도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젠장 괜히 했나? 아, 같이 싸우는 거구나. 어, 이건 좀 좋다. 아. 아, 응원도 할 수 있구나. 가디언 위협. 아, 오늘은 혼자밖에 안 되는구나. 악! 일레진. 네자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피해 받았어. 안 돼! 진짜 아프겠다. 이겼어.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실력이죠. 네자리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지냈어요? 잡아야지. 이렇게 프리미어블로 잡자. 잘 지냈죠? 프리미어볼이 왜 이렇게 뭐야? 프리미어볼이 좋은 거예요? 바로 잡혔네? 뭐라? 일레전을 잡았어. 아, 축구 하프타임 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니까 되게 비싸 보여. 나 괜히 썼나봐. 일레진. 야, 9월달에 오시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자주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끄덕끄덕. 일레진 이 독이니까 효과는 굉장했다. 어, 잠깐만.
나는 지금 목적지로 가야 돼. 팔로 639일째입니다. 왜냐면은 야오님께서 내가 지금 첫 방송 하잖아요. 첫 방송이 639일째야. 어 잠깐. 난 도망가지 않아. 진짜 처음에 오셨어요. 공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 방이지. 맞아요. 굿. 좋아요. 가시죠. 어 잠깐만 포켓몬이었구나. 지금 아이템인 줄 알고 먹으려고 했다가 아쿠아제트.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풀 포켓몬을 안 고는 게 신의 한 수였죠. 풀 포켓몬을 안 고는 건 신의 한 수였어. 오! 독침봉이다! 잡아야지. 프레셔를, 내일 뱅드림만큼인가요? 뱅드림이냐뇨. 아, 엄지니 잘 자요. 아, 비키니에요? 아, 비키니구나. 비키니네? 뭐야. 이 왜 이렇게 좋아? 회복을 하잖아. 날개치기. 수아스의 공격력이 크게 올랐다. 혼란에 빠졌다. 안 돼! 나를 공격하면 안 돼! 아, 젠장. 나를 공격했어. 어디 나를 공격할 수가 있지? 고바스보라니. 아! 고바스 안 돼! 죽겠어! 안 돼! 나의 스타팅 포켓몬이 이렇게 망하다니. 그렇다면은, 이제, 불 포켓몬을 꺼내야겠어. 화살코, 너로 정했다! 비킨. 너를 불꽃에 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불꽃 때네!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아, 레벨이 25구나! 진짜 레벨이 25였어. 아! 어쩐지 왜 계속 당하나 했더니만. 레벨이 안 되잖아. 도망가야겠다. 도망가! 도망가! 됐다, 향이다. 어우, 야. 야, 나 레벨 높았어. 왜, 아니, 야생 포켓몬이 왜 이렇게 강하지 했는데, 레벨이 굉장했다. 일단은 포켓몬 저기로 가서, 일단 저기 가가지고 에너지부터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트레이너랑 싸우고 할 게 많아. 독타이 피셔야 독, 아, 안 돼! 너 언제 거기 있었던 거야? 독타임 피셔야죠. 아 그래요? 아 오파! 포지테일! 독걸렸고 좋아. 독이 온몸에 퍼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몸통박 추기. 이건 뭐야? 아! 아퍼! 풀이 죽어서 기교를 쓸 수가 없대. 왜 풀이 왜 죽어? 오파 안 돼! 포지테일! 난 도망치잖아. 오파 화이팅! 으아 죽었네. 다람쥐한테 씹혔어. 그러니까. 일로와. 뭐야, 죽었어야지. 아, 죽은 게 아니고. 좋아, 보라파덕 너로 정했다. 포켓몬 쇼트가 저 앞이란 말이야. 저 트럭 안에 뮤가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안 맞았대.
하지만 끝났지. 뿌리 흔들고 잘가. 방어력 떨어뜨리고 잘가. 좋아. 너 왜 뒤에 있었어? 잠깐, 도망가자. 됐다. 땅 타일 뜨셔야죠. 그렇죠. 오, 기다려. 이게 가속이 안 돼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답답해. 달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답답해요. 아, 아이콘에 포켓몬. 아, 이게 포켓몬 표시구나. 됐어. 아까 그 보석 가자. 가속이 안 돼. 가속하고 싶다. 다음께 도전. 없겠지. 있겠어? 테라스탈 포켓몬을 잡자. 찾고 있습니다. 아마 아 레이드 하면은 그냥 그 되는구나. 초대 없이 그냥 바로 되는구나. 된장. 아 이번에 그 써볼걸. 독타입 포켓몬 한번 써볼걸. 누구지? 얘 누구야? 어? 드리운 포켓몬들이 있잖아? 싸운다. 군발.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물대포 어가 아니고 아쿠아제트 아니구나. 아쿠아제트를 쓰면 안 되는구나. 우와 우와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당했다. 하지만 죽진 않지. 야 이거 그렇구나. 가라 꾸악스. 한 포켓만으로 가지고 아쿠아제트 레벨 장난 아닌가 보다. 야 됐다. 테라스타를 아까 쓸 뻔했네. 잡았다. 됐다! 누구지? 뭐야? 이 포켓몬은 개그 포켓몬 같은데? 잡아야지. 일반 볼트볼로. 아, 똑같네. 효과는 똑같네. 아 그러네 똑같네. 프리미어블이 더 효과가 좋고 뭐 그런게 없네. 잡았네. 깨물부기. 깨물부기는 그냥 보관만 해놔야겠다. 채팅을 약간 위로 올려야겠어.
오케이. 박스로 보낸다. 일단 진화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서오세요. 얘는 딱 봐도. 피츄. 오, 피츄 있다. 피츄. 꾸악스. 안 돼. 꾸악스. 물대포. 물터키몬이라 금방 당할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꼬리 흔들겠다. 다행이다. 잡았다. 알겠습니다, 검은콩님. 잘 자요. 고시나에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해야겠다. 오늘은 폐점입니다. 다들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됐어.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이 따로 없지? 자.